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정주환 박사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뭐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환자분들, 뭐 같이 오신 부모님들, 보호자분들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색전증, 폐동맥 색전증이라든지, 뭐, 폐정맥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액증후군, 그 다음에, 해열증 등의 이제 그런 합병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어제 카페에 또 궁금하신 분또글 올려 주셨던데, 제가 이제 답변 드린다고 또 답변을 드려도, 실제로 이제 이야기로 설명드리는 거랑 조금 어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직접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하고요. 그 수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굉장히 위험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드려야 되는 수술들이 있죠. 특히 이제 환자가 고령이거나 여러 가지 지병을 오랫동안 앓았던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하시는 수술 종류가 무릎 인공관절이라든지 이제 척추 유합술,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저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건 워낙 정형외과에서 기본적인 수술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그 색전증이라든지 뭐 패혈증, 폐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프로토콜이 있어서 예방적인 조치들이 이제 취해집니다. 특히 예방 색전증 예방 조치로 가장 이제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이제 압박 스타킹하고 수술 후에 조기 보행하는 거. 조기 보행이라는 거는 이제 수술 직후부터 재활 운동을 빨리 시작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렐토라는 이제 혈액을 응고를 예방 막아주는 그런 약을 쓰는데요. 그 모든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들한테는 이제 적용이 돼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척추 수술의 경우에는 이제 출혈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렐토 사용은 좀 자제하는 편이고, 압박 스타킹과 조기 보행, 그다음에 이제 물리치료실에서 시행하는 이제 압박 치료 등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재활 치료들이 있습니다. 폐혈증은 사실 이제 염증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 이제 환자분의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병원 내 감염이 이제 심각한 균에 의해서 감염된 경우에 이제 컨트롤되지 않은 염증이 우리 몸에 혈액을 타고 온몸에 퍼지는 그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인데, 사실 폐혈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술들하고 크게 연관 짓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내과적인 질환하고 연관이 좀 많죠. 내과 환자들에서 이제 워낙 뭐 신장이나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던 환자들한테 작은 염증이라도 생기면 이제 폐혈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특수한 균에 의해서 이제 감염되는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특수한 균들은 사실 이렇게 이런 개인 병원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균들은 아니고 대학병원, 특히 3차 병원 내 감염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균들이고, 그런 균주들에 의해서 폐혈증이 생기거나 했을 때 환자의 여러 가지 인자들이 이제 뒷받침되지 못하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수술 하면은 특히 동시 현장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때, 우리가 내가 네뼈네 개를 한꺼번에 수술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합병증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종아리 허벅지 연장 수술은 일주일 간격을 두고 이제 시행하고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외부의 외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에 의해서
허벅지뼈랑 종아리뼈가 다 부러지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거든요. 오토바이 사고라든지 이제 낙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뼈가 부러질 때 이제 여러 가지 조각들도 생기고 주변에 혈종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도 찢어지고 인대도 다치고 뭐 이러면서 조직 손상이 굉장히 심해지면 그런 환자들이 이제 그 내고정을 사용하는 수술을 하게 되거나 하면 그런 색전증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환자 연령이 적건 이제 젊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위험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수술에 있어서는 좀 염두하는 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키수술은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수술이 아니고 굉장히 섬세한 수술이고 이 수술의 성공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가 조직 손상을 굉장히 줄이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뼈를 싸고 있는 뼈의 껍질마저도 손상시키면 안 된다.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다리가 많이 붓거나 실제로 이제 허벅지 수술을 해도 뭐 많이 부어오르거나 하는 경우들은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뭐 붓는다고 하면 뼈 자체에서 나는 이제 뭐 출혈일 뿐이지 그 주변 조직에서 나는 어떤 손상에 의한 그런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면서 시행하는 또 여러 가지 테크닉들 그 골수강내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색전증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기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자체 내용이 일반적인 외상 환자들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색전증을 고려하기에는 조금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예방적인 치료로서 압박 스타킹이라든지 조기 보행을 하긴 하지만 이제 조기에 이제 보행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압박 스타킹은 필요시 착용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렐토라는 그 혈액을 묽게 하는 그런 그 약을 복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자렐토는 뼈진 형성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그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서 이제 해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고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비만 환자들이 많고 초고도 비만,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이제 오랫동안 앓았던 환자가 이제 키수술을 받으신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야 되지만 뭐잘 조절되고 있는 당뇨 환자들이라든지 그동안 잘 조절해왔던 고혈압 당뇨 환자들의 경우라면 그런 병력들이 없는 환자랑 수술 위험도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도 조차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보호자로서 뭐 저희 가족들이 수술하거나 치료받을 때 이제 동의서를 받으러 가보면 이제 제가 이제 의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게 되면 저의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시무시한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발생할 거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염두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예방 조치가 취해질 거고 의심이 된다면 그런 검사들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이야기해 줘야 또 보호자들이 그때그때 이제 우리가 취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동의서를 상담 전부터 보고 싶어 하는 환자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설명드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동시 연장 동시 속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막또 외고정 장치를 달고 있으니까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프리사이즈 동시 연장과 크게 사실 수술적인 위험도 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외고정 삽입은 사실 굉장히 그 간단하고 임시 조치로서 이제 응급실에서도 많이 이제 하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환자들이 오면 일단 외고정을 장치를 합니다. 이 다리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다리가 너무 덜렁거리거나 너무 다발성으로 골절이 와 있으면 환자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국소마취하에 핀을 삽입해서 이제 모노픽세이터 같은 거를 허벅지뼈나 이런 데 걸어주기도 하고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골절 같은 경우에는 임시조치로 그 자리에서 그냥 외고정을 삽입하는 그런 단순한 절차이기 때문에 외고정을 더 삽입한다고 해서 어떤 프리사이즈와 비교했을 때 위험도가 더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더 걱정해야 되는 문제들,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런 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더 많고 그런 문제들조차 뭐 사실 발생을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들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 결과가 좋아서 저희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수술 받고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문의가 많이 오고 실제로 이제 골 유압이 잘 안 돼서 이식을 한다든지 그런 환자들이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 받았던 환자 중에 혈관에 혈전이 생겼던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제 키수술 환자는 아니고 무릎 내시경 환자였는데 이제 60대 중반 초중반 여자분이었고 이제 과거력이 있었죠. 당뇨 혈압이 있고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다리가 계속 부어서 저희 병원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도플러 초음파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종아리 정맥에 이제 혈전이 확인돼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혈전을 간단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던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혈전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미리 그런 검사들을 시행할 수 있고 그 검사상에서 이제 혈전을 빨리 발견해서 약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면 혈전이 자체적으로 녹아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그 날아가서 어디를 막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뭐 특별히 뭐 검사를 해서 찾아낼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검사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 중에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서운 합병증을 이라는 것들은 이제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심하는 게 중요하죠. 의심해서 조금 과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 놓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여 년 전에 한번 그 혈전으로 사고가 난 적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 젊은 환자분이 이제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 그 환자분도 저희가 알기로는 수술 중에 이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수술 후에 이제 한참 일정 시간 지나고 뭐 일주일인가 10일인가 지나고 나서 이제 혈전증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던 걸로 아는데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여러 가지 조기 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좀 의심, 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조기에 환자분들이 수술 직후에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한 3일 누워있는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위험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 후 다음날부터 바로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돼 있고 엑스레이도 혼자 찍으러 가셔야 되고 화장실도 혼자 가셔야 되고 화장실 갔는데 뭐 2시간이 걸렸다 해도 혼자 가셔야 되고 치료받으러 가기 싫어도 가셔야 되고 재활치료사가 아프게 해도 재활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고 환자들의 컨디션을 더 좋게 유지해서 더 빨리 회복하고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환자분들 가장 두려워하시는 합병증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뼈가 안 묻는다든지 다리 모양이 이상해진다든지 뭐 다리 길이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좀 넘어서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키수술의 수준이요. 그래서 즉 오늘 그 부분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해하시는 여러 해외 환자분들도 이제 문의가 올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도 많고, 상담 오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병원 같으면 이런 경우는 없지만, 이제 무릎인공관절 받으신 뭐 75세 할머니가 갑자기 숨이 차다. 거기서 제가 뭘할건 없어요. 일단 대학병원을 보내서 환자 가기 싫다고 해도 가야 됩니다. 가서 검사하고 이상 없다고 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빠른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뭐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이 아닌 이상 어느 병원에서나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뭐 5분 내에, 10분 내에 빨리 전원해서 확인한다, 응급실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다 그런다 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과하다 할지라도, 또 보낸다 하면 환자들이 또 괜찮아졌다고 해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이미 늦었다. 말을 돌리기에 빨리 갔다 오시라. 귀찮아도 갔다 오셔서 이제 안심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환자들은 이제 고령 환자들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그렇고, 그다음에 키수술 환자에서는 그런 거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은, 우리가 몰두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문제들은 조금 다른 부분에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드립니다. 오늘 말씀 드린 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정형외과 정주환 박사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